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위로 살 때는 물량을 더 조금 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예상한 계획대로 사지는 게 아니고 좀 위로 사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더 줄여서 사야 돼요.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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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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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주세요. 24050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어. 밀려라. 어디서 받는지 잘 보고 같이 들어갑시다. 어디서 수비를 하는지 잘 봅시다. 어디서 수비를 하는지. 어디가 수비냐? 아직 아니지. 24050. 이렇게 호가청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확 바뀌는 흐름일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씨, 누가 물량 넣었어? 자식이, 자식아. 물량 넣지 마, 이 자식아. 더러운 자식아. 여기서라도 사야겠다, 씨. 에이씨. 샀다. 매수 주문이 그냥 사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안 되면 손절하지 뭐, 까짓가. 안 되면 손절하지 뭐, 까짓가, 씨. 인생 뭐 있나요? 안 되면 손절하지 뭐. 지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지켜야지. 저가, 40. 4만 깨면 안 된다, 이제. 이제 4만은 깨면 안 돼. 이제 4만은 깨면 안 된다. 이 자식들아, 이제 4만은 깨면 안 돼, 이 자식들아. 안 된다, 이제 4만은 깨면. 형이 비싸게 사줬잖아. 150이면 비싸게 사준 거야. 4만은 깨면 안 돼, 이제. 한번 쳐줘, 이제. 돌파 가자! 400은 돌파 가자, 400은 돌파. 가자, 400은 돌파. 400은 돌파 가자. 얘들아, 400은 돌파 가자. 400원, 400원. 쭉쭉 올라가. 끊기지 말고. 힘을 내주세요. 와, 뭐야. 싸가지.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힘이 없니? 힘이 없니? 힘이 없으면 안 돼. 힘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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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은 돌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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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받쳐주고 좋았어. 300원 가자. 300원. 250원 올라가죠. 물량은 아직까지는 딱히 크게 무리 없이 막는 물량은 안 보여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멈칫멈칫 안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가고 있어. 근데 물량이 좀 팍팍 들어와라. 너무 지속성이 떨어진다. 힘이 힘이. 그렇지 그렇지. 붙어라. 개인들 달라붙어. 개미들아 달라붙어라. 350원 좋아. 400원 돌파 갑니다. 400원 돌파 가자. 400원 돌파를 쉽게 해주면 좋지만 못하면 여기서 그냥 나올 반 정도 팔 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어. 먹어라 먹어. 아 누가 물량 넣어. 받치고 먹고. 그렇지 뚫었죠. 좋았어. 400원 450원. 슈팅 가자 슈팅 가자 슈팅 가자. 슈팅 가자 슈팅 가자. 오케이 550원 뚫어내죠. 호가창이 나쁘지 않아요. 모습이 지금 배치가 괜찮습니다. 550원 가자. 7%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부딪히는 것 같으면 날리면 돼요. 550원 오케이 시원시원해 가자.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500원 550원 600원에 누가 막았는데 물량 먹어주시고 개인들 달라붙는다. 오케이 가자. 고점까지 가버려. 자, VI가가 얼마지? VI가가 26,900원. 6,900원 많이 남았네요. VI가까지는 우려할 필요 없고 그러면 650원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 700원 잘 가고 있어. 호가창이 아직 안정적이고 딱히 부딪힌 느낌이 아직 없죠. 계속 가져갑니다. 750원. 25,000 돌파를 하는지 봅시다.
25,000 돌파를 하는지가 관건. 자, 저기서 한번 밀리면 반정도 팔아주시고 할 생각입니다. 자, 24,950원, 900원, 조금 주춤하나? 약간 물량 나오죠? 반정도 팔아주시고 남은 반으로 봅시다. 4,950원 뚫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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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두 번째 시도 시도를 두 번째까지 지켜보다가 네 첫 번째. 아, 나 욕심 별로 없는데 2,800이면 엄청 많이 먹었어. 반 더 줄일 수도 있다. 형 욕심 없다. 계속 누가 물량을 넣니? 싸가지 없게. 약간 팔면 안 되지. 한 번 더 팔아야겠어요. 약간 그렇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차원에서. 자, 한 번 돌파하다가 밀렸고요. 지금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한 번쯤 더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때 제대로 돌파가 나오면 이제 뚫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일단 거기가 또 단기 고점이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힘을 잘 보고 이 녀석을 뚫고 갈지 말지. 사실 이미 3분의 2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해놨기 때문에 이 물량은 뭐 본전 익절에도 상관없는 이제 남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의 금액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이제 교육 강의 느낌으로 가볍게 하니까 이런데, 배팅을 얼마를 했든 이게 분할 매도를 하는 건 뚫었죠.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계속 부딪히는 선에서 매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점이 2530이죠. 2530을 뚫어주는지 보고, 만약에 있으면 못 뚫어준다 그러면 조금씩 또 팔면 돼요. 흐름을 보다가 이거 다 팔면 되겠죠. 이제 남은 거는. 밀렸고요. 일단은 2530 터치를 하고 밀렸습니다. 여기 욕심 없는 분들은 이 전고점이잖아요. 2530이. 여기서 그냥 던져도 됩니다. 한번 시원하게 밀리죠.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타한 애들이 여기가 고점이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한 명이 차익실을 하니까 다 같이 던졌으니 쭉 밀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정도의 도전 시도를 보고 그때 이제 못 가면 그냥 팔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바로는 안 밀립니다. 한 번 정도 더 시도를 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25,000원 돌파했는데 또 깨진다거나 25,000 돌파마저 잘 못할 흐름이면 그냥 던지면 돼요. 매도세가 세면 할 수 없고, 본전이 24150에 샀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아직. 네. 고점 돌파가 오전에 바로 안 나올 뿐이긴 해요. 왜냐면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사실 욕심 없으면 뭐 여기 고점 근처 가서 던졌으면 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다가 25,000에 던져도 되고 지켜봅시다. 어떻게 가나. 자, 다시 25,000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25,000 돌파도 만약에 못하고 미적비적 되면 거기가 그냥 팔아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고점이 돼서 지금 3%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자, 2만 돌파를 약하네. 과감하게 밀리면 안 되지. 이제 자리가 248도 밀리면 안 되지. 5천도 못 뚫나? 한번 했다고 뚫어주죠. 다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 팔아야 돼요. 못 가면 25350 돌파를 하느냐를 보시고 못하면 다 던져야 됩니다. 바로 뚫어줘야 돼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바로 뚫어줘야 되고, 못하면 약간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다. 있으면 안 되지. 약간 돌아라 물량. 그렇지. 뚫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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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려. 일단은 먹었죠. 물량을 세게 먹은 게 아니라 좀 그런데, 물량 먹는 흐름이 좀 약해서 그냥 팔겠습니다. 떨어지죠? 욕심이 없어. 금방 돌파할 때 물량을 되게 강하게 들어왔으면 버텼을 텐데, 느낌이 약간 뭐지? 개미들이 사는 느낌? 사금사금 샀기 때문에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도 수익은 꽤 나왔고요.
아까 3% 이상 저기가 거의 4%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단가가 여기 150원이었으니까 8.78이었고 제가 판 가격이 거의 여기서 던졌나? 어디서 던졌지? 돌파하고 나서 던졌으니까 한 4% 이상 됐네요. 4% 이상 모은 거죠. 그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아프타바이오 단타 매매를 마무리를 하고요. 아직도 볼 겁니다.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오늘 계속 추세가 좋으니까 또 눌림목이 나오면 노려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 시도했으니까 세 번째에 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뚫으면 또 다음 또 노려보면 되죠. 뚫죠. 아, 다 돌파하는구나 역시. 약간 그러긴 했는데 지켜봅시다. 제 매매는 끝났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또 눌림목이 나오면 노려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면 됩니다. 4% 먹었으면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분할 매도에서 분할 매도를 쳐도 3% 이상 먹었기 때문에 어떤 금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배팅을 하는 거고 그런 배팅을 했을 때 매도를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다가 이렇게 잘 못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수세가 끊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가청을 보고 아니면 차트를 보고 저항대가 보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면 돼요. 그냥 부딪힐 때마다 보통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 뚫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도 못 뚫으면 이제 그게 고점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고점이 25,400까지 갔는데 여기를 못 뚫으면 밀리겠죠. 지수만 좀 좋았으면 좀 과감하게 갈 텐데 지수가 지금 애매해요. 되게 지수가 되게 애매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애매하네요. 고가창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뚫려야 못 뚫느냐의 관점인데 뚫어낼 것 같네요. 느낌은 물량이 약간 또 쌓이고 거래량이 36,000 주씩 5만 주 8만 주 정도 충분히 뚫을 수도 있는 그림이고 한데 뚫는 척 하다가 미는 경우도 있어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세 번째 돌파에서 많이 밀리면 이제 오늘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매물이 시원하게 못 먹어주고 아직 망설이는 느낌이죠. 이게 물량이 약간 계속 쌓이는 느낌인데 이러면 밀릴 수도 있어요. 봅시다. 이거 뚫는 데까지 보고 역시 밀리는구나. 시원시원하게 큰 돈으로 이렇게 탁탁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 밀리죠. 밀려라. 또 매매해 줄게. 10시 반이라서 또 매매할 타임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면 되고 내가 팔았다고 해서 팔았는데 이게 돌파를 한다고 해서 뭐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 같은 걸 노리면 되고 이제 시간대를 잘 보면서 아니면 오후에 또 투매를 노릴 수도 있고 데이트레이딩은 그렇게 뭔가 아쉬워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샀던 가에게 손질을 한다고 해서 수수료 세금을 내고 그냥 입지를 그냥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큰 손실만 안 보면 됩니다. 큰 손실만 안 보고 짧은 손실을 보거나 적당한 수익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